집이 어떤 거예요? 집이 어느 집? 왼손 빨리 나냐고 뭐 하는 걸로 줘야지. 근데 왼손 빨라.
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상가집에 가가지고 소주를 다섯 병을 쳐먹었네. 술이 안 깨가지고 죽었네. 아, 나왔으니까 노래는 안 부를게. 참 악조건 속에서 그래도 덥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중간에 제발 가지 마요.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. 진짜 노래 끝나기 전에 가면은 가시려면은 노래하기 전에 가시면 되네. 노래는 나왔으니까 노래는 한 곡 할게. 처음부터 뭐 빠른 노래 하면 나만 손해네. 보고 줄 건데 천천한 노래 한번 해봅시다. 제가 요즘에 심취하는 노래가 있네. 비비각시라고 해가지고, 야, 우리 무명가수 서정아의 노래인데 노래가 끝내줘. 진짜로 비비각시 있지? 그 반 남자 키 눌러서 반 키만 내려줘. 노래 한번 들어봐. 끝내줍니다. 자, 사람은 참으로 인사성이 밝아야 되네. 하루에 10번을 20번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사람은 평생 밥을 굶을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. 차렷 경례. 음악 좀 줄여. 너무 커 너무 커.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. 진짜 노래 좋네.
12년에 어찌 처음일까요 처음 느낌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 간절히 원하 열망으로 길어진 거죠 내가 사는 기유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이렇게 중간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이 노래만 들어봐 눈물 나오나요 집사람 생각나 Bye.
Yeah.
Yeah.
너무 좋죠.